4층 우리 동탄 중앙도서관은 기존의 공국방 이미지의 도서관에서 벗어나서 시민 모두가 같이 누리는 도서관이 될 것입니다. 학생들에게는 지식과 정보의 창고로,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게 될 공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. 예를 들면 누구나 오픈 강연이 가능한 창작 공간인 지식의 숲, 그리고 도서관과 기록관, 박물관이 결합된 교육 공간인 락키 비움, 그리고 휴일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마당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아까 내용 들어보니까 네. 도서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제 이곳이 하게 된다 했는데 네. 이게 뭔지 조금 맥시브게. 네. 네, 화성에는 저 공립 도서관, 공공 도서관 27개, 사립 도서관이 210여 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 그 전체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동탄 중앙 도서관이 탄생해가 되면은 모든 도서관들에 대해서 역할과 기능을 이렇게 분담하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. 도서관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. 아까도 다들 축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의 중요성은 뭐 다시 강조해도 누구나 아실 겁니다.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고 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지식과 정보의 공간, 그거를 통해서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도서관이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래서 도서관 활성을 통해서 우리 화성의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하는 그러한 기회,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